안양 만안구 출신 강덕구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기 범죄 의혹을 국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우순 씨가 남편 사망 후에도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 변경 등기를 하고 사망일을 조작하여 관측에 신고하고 그리고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남편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정황입니다. 이러한 범죄 의혹은 합리적으로 추론컨대 상속세 포탈을 위한 의도로 추정됩니다. 사실이라면 조선 말기 삼정일 물락 백골진포란 말을 무색해하는 이조의 물락 그리고 백골조세면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후보자의 장모 최은수 씨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그동안 은행자부 장부증명서 이조, 학력, 경력 이조 등 수많은 이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급기야 남편의 사망일까지 이조와 저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한양대 의대 부속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씨의 남편이자 김건희 씨의 부친인 김모 씨의 사망일은 1987년 9월 24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와 함께 공개된 김 씨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 사이는 전입일이 같은 해 11월 24일로 변동일이 12월 1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소자 등본상 전입일은 사망일을 뜻합니다. 병원에 사기한 사망일은 9월 24일인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망일은 11월 24일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인이 다시 살아나 두 달 동안 생존하다가 다시 죽지 않았다면 주민등록표 신고는 허위자 이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조된 사망일자가 말소자 등본에 올라가게 됐을까요? 사망신고를 위해선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사망진단서나 혹은 검안서 혹은 불기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 김 씨의 사망일 9월 24일을 11월 24일로 이주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당시 관청에 제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두 달간 윤석열 후보 장인의 죽음을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매우 상식에 부합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망신고를 이주했을까요? 저희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장인 김 씨의 사망 당시 김 씨가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석촌동에 있던 토지는 당시 약 8억 4천만 원의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원실에 따라 공시지가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는 1990년 1월 기준 제곱미터당 290만 원이므로 87년 당시 최소 8억 이상으로 거래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정상적으로 남편 김 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고 토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당시 세법에 따라 3억에서 4억 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등본상에는 남편 김 씨 사망 이후인 1987년 12월 14일 이모 씨에게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즉, 등본대로라
들어가면 이미 사망한 윤석열 후보의 장인이 두 달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매수자 이 씨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것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매매 계획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최 씨는 사망한 남편이 대산하지 않았다면 허위로 인감 증명서를 사용한 것이며 이 또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인감 증명서 발급 날짜로 사망 이후라면 엄연한 공분서 위조입니다. 또한 남편을 대신한 이익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령이 위임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이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매매 완료 시점인 1987년 12월 14일에는 최은순 씨의 남편인 사망한 김 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김 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김 씨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주소를 변경했는지 윤석열 후보에 관한 그 기적의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장인이 죽음에서 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과학적이고도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전제하에서 언론인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987년 9월 24일 윤석열 후보의 장인 김모 씨가 사망합니다. 두 번째, 김 씨의 사망 즉시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는 상속세 면탈을 위해 급히 땅을 내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김 씨의 사망일 9월 24일부터 조작된 등본상 사망일 11월 24일 두 달 사이에 매수자를 찾아서 망자의 인감 증명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11월 24일로 사망일을 조작하고 그리고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사망신고를 완료합니다. 다섯째, 12월 14일 잔금을 정산하고 매수자인 민모 씨에게 등기 이전을 마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사망한 남편 김 씨의 주소 변경도 이뤄졌습니다. 법률상 사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의 효과는 실제 사망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망 이후 여전히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법적으로 상속 등기를 먼저 완료한 이후에 상속인 명의로 매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우순 씨가 상속 등기 없이 마치 죽은 남편이 매매한 것처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이전 등기를 종료했다면 이는 임장 이주에 대한 사문서 이주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 변경 등기를 한 것은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 기재 또한 매매 상대방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매매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적 의도가 상속세의 탈루를 위한 것이라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최 씨가 남편 사망 직전에 인감 증명서를 발급해놓고 남편 사망 후에 이를 사용했다면 공문서 이전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타의 범죄 혐의들은 모두 동일하게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1987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죽은 남편의 사망일까지 조작했다면 사무소 이조 및 사기, 조세포탈, 그리고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등 무거운 중대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구시대의 친척비리 국가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구시대의 권력층이 쌓은 천문학적 부정축제의 비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범죄를 짓고도 법에서 면책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상상도 못할 부정축제를 쌓아갈 것입니다. 공정의 무덤에 불의와 그리고 부정의 묘비명이 난무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운운하기 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